2020년 6월 둘째 주 베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등록 후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부터 베델교회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COVID-19 예방의 일환으로 각 예배 사이마다 방역을 하게 됨에 따라 이번 주 14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2부, 3부 예배가 30분 늦어진 9시 45분, 12시에 시작되오니 꼭 확인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7월 한 달간 매주 주일 교회 학교에서 타임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과 등록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교회의 온라인 DBS 진행을 위해 필요한 리소스들을 나누는 베델 온라인 DBS 설명회가 6월 18일 오후 2시에 줌을 통하여 진행되오니 각 교회 교육부 관련 사역자와 선생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참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우리는 주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베델 캠퍼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단계 방역 절차에 따라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이제 교회로 올 때 새롭게 바뀌어진 부분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모든 준비는 집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베델 채널을 통해 카톡으로 등록 링크를 받아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건강 체크를 위한 목회자의 안부 전화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 문자 메시지로 배정된 좌석 번호와 함께 QR코드를 받게 됩니다. 이때 QR코드를 이미지로 저장해 주시면 체크인하실 때 편리합니다. 자, 이제 교회로 출발해 볼까요? 교회 입구에 도착하시면 안내를 받아 주차장에 파킹하세요. 차에서 내리기 전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셀폰에 있는 QR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사인을 따라 본당으로 걸어오세요. 그 다음 미리 준비한 QR코드로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 체크인이 확인되면 화살표를 따라서 본당 로비로 들어갑니다. 본당 로비로 들어오시면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때 멈추지 않고 천천히 걸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발열이 되신 경우엔 의무실로 안내해 드립니다. 황금함은 본당 입구와 출구 앞에 각각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엔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 후에는 순차적으로 퇴실을 하시는데요.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정해진 출구를 통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퇴실합니다. 주차장으로 가시는 경우에도 꼭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자, 이제 준비되셨죠? 새로운 현실을 맞이한 어색함이 있지만 우리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베델의 주일 예배가 되실 겁니다. 그럼 사전 등록 잊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만나요.